재작년 저 결혼하고 바로 집 샀을 때 친구가 25만 원 하는 오븐을 사줬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 친구가 드디어 집 샀다며 집들이 한다길래 뭐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2인용 커피 테이블이 필요하다며 링크를 보내왔더라고요. 사이즈며 색상이며 상세하게 말해주길래 링크 들어가서 바로 32만 원 결제해줬어요. 그런데 배송비가 따로 있었나 봐요. 어제 톡이 왔는데 테이블 너무 예뻐 마음에 쏙 들어. 근데 너 배송비 까먹었더라. 내 계좌로 5만 5천 원 보내주면 돼. 고마워 잘 쓸게. 하고 왔어요. 현장에서 자기가 배송비 결제하고 저한테 청구하는 거겠죠. 예전부터 돈 앞에 칼 같은 친구였어요. 결혼은 친구가 5년 전에 먼저 했고 저는 그때 혼자 가서 20만 원 냈어요. 그리고 재작년 제 결혼식 땐 친구가 남편이랑 둘이 와서 밥 먹고 20만 원 했고요. 서로 만나서 밥을 한 끼 먹는다 쳐도 예를 들어 제가 16,000원짜리 볶음밥을 시켰고 친구가 14,000원짜리 스파게티를 시켰다 치면 분명 가운데 놓고 같이 먹었는데도 자기가 시킨 14,000원만 계좌이체 해주는 듯 정말 손해라고 조금도 안 보는 친구였어요. 그래도 그 외에 전공이 같고 취미가 비슷해서 그런 것도 그러려니 하고 내 벌이가 좀 더 낫고 친구 형편을 잘 아니까 이해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어쨌든 선물하기로 한 거면 배송비까지 내주는 게 맞다. 그리고 다음부터는 너도 그 친구처럼 칼같이 금액 맞춘 선물로 보내라고 하는데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고민이 되네요. 주변 지인들 말대로 배송비 보내주고 앞으로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인 걸까요?